스와루 스포티한 감성을 담은 컴팩트 크로스오버 스와루 크로스 트랙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스와루 크로스 트랙은 2세대 사양이 부분 변경 모델로 스와루의 크로스오버 모델인 레보그 혹은 WRX 등과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능숙한 움직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상고를 높인 차량이다. 스바루 크로스 트랙은 컴팩트한 체격 위에 스바루 고유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프론트 그릴 그리고 날렵하게 다듬어진 헤드라이트를 앞세웠다. 여기에 두터운 클래딩 가드를 더해 올라운더의 존재감을 제시했다. 측면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고를 높인 해치되게 실루엣을 고스란히 제시하며 포장된 도로는 물론이고 불규칙한 도로 위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지상고를 높인 것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루프렉과 단단한 감성의 알로이 휠이 더해졌고 후면 디자인은 인프레자 고유의 디자인과 볼륨감이 돋보이는 바디핏이 더해지며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높였다. 스바루 크로스 트랙의 실내 공간은 기능적인 모습이다. 스바루 고유의 좌우 대칭 대시보드와 깔끔하고 기능적인 구성을 제시한 센터 페이사 및 센터 터널을 적용했다. 여기에 팝업 타입으로 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스티어링 휠 등이 더해졌다. 붙여 트림에 따라 추가적인 하이라이트 스티치 및 컬러 패널을 더해 시각적인 매력을 높였다. 스바루 크로스 트랙의 본입 아래에는 스바루의 기술력이 담긴 수평대형 사기통이 오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182마력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6단 수동 변속기 및 CVT가 조합된다. 한편 향후 대비할 크로스 트랙 스포츠 트림에는 202마력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박서 엔진을 탑재하고 시메트리컬 AWD 및 액티브 토크 벡터링을 10원으로 탑재해 주행의 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